안녕하세요. 바이올린 한곡 완성하기 김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산토끼를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처음에 연습을 좀 달리 해볼까 봐요. 맨 처음에 왼손을 안 짚고 오른손만 한번 해볼게요. 라, 파, 파, 라, 파, 레니까 이거를 줄로만 바꿔보면 두 번째 줄, 라, 파는 세 번째 줄이니까 레줄. 다시 라, 파, 레니까 네줄두 번. 그래서 보잉만으로 보면 옆줄안 건드리게, 그리고 레 줄이나 A연 쓰실 때 위에 포인트 흔들흔들 하지 않게 그냥 쭉쓸수 있도록 팔에 힘 최대한 많이 빼주시고, 몇번 연습해 준 다음에 왼손이랑 같이 할게요. 1, 2번. 다음에 미, 파, 미, 레, 파라는 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되겠죠? D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손가락 넣어서 같이. 그 다음에 레 1번, 2번, 3번, 시, 도샵, 레까지 짚어놓고, 여기는 레하고 라가 계속 반복되죠? 레라, 레라, 레라 세 번씩 반복이 되니까 1번, 2번, 3번 맨 처음엔 차근차근 짚으시는데 뗄때 멀리 떼지 마세요. 바로 위에, 그 다음에 그대로 짚어주기. 다시 한번. 그 다음 라, 미, 솔할때 2, 3번 잘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핑거링 빼고 보잉만 연습을 했잖아요. 반대로 보잉을 빼고 핑거링만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이 일단 멀티가 필요한 악기잖아요. 멀티 능력이. 왼손은 짚어야 되고 오른손은 그어야 되고, 이게 처음에는 왼손에 힘이 들어가면 오른손에도 힘이 같이 들어가고, 반대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면 왼손도 불필요한 힘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피아노 맨 처음 배울 때 오른손 따로 배우고 왼손 따로 배우듯이, 아까 보잉만, 핑거링 빼고 보잉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활 내려놓고, 악기 보시면 여기, 지판 끝부분을 엄지로 이렇게 잡고 튕길 수 있어요. 줄을 이렇게 튕겨서. 근데 튕기실 때 손톱으로 뜯으시면 소리가 별로 안 예쁘거든요. 요 손끝에, 손살을 이용해서 여기 딱 대놓고, 손살을 이용해서 튕긴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왼손 짚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죠. 근데 물론 맨 처음에는 이 피치카토라고 하거든요. 피치카토에 대한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아마 보잉보다는 피치카토가 조금 더 연습이 빨리 될수 있으니까, 나는 핑거링만 따로 연습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방법을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